이거 못 배우면 요리 못해요. 네. 뭘 썰어야지 요리를 하지. 이거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이빨로 씹어놓은 것 같은데. 정말 강하게 키우네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좀 연습을 좀 하고. 다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 아닌가? 네. 칼을 써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셔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막긴 해요, 진짜. 네, 그만큼 이제 긴장감이 있고 또. 네,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기서 뭐. 뼈다. 뼈다. 어떡해. 뼈다. 뼈다. 어떡해. 뼈다. 피가 팔팔 솟더라고. 오케이, 여기. 많이 뵀어요? 네. 어머, 말도 안 돼. 이거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비었구나. 어떡하지? 두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주방에서는 또 전원인들이 뭐 워낙 많다 보니까. 많죠. 네. 칼만 빈 게 아니라요. 저는 뭐 기름도 튀고. 아, 그러니까. 저희도 또 항상 그 성비약이 딱 비었을 때, 배었을 때 막 이렇게 착착착착착 약이 주방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이슨, 할 수 있겠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좀 쉬고 왔네요. 응? 쉬고 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기서 그렇게 된 다음에 진짜 오기가 생겼다. 아, 귀엽다고 겁먹지 마시고. 네. 정말 장갑 끼고 정말 네. 이 악물고 했어요. 빨리 하려고 되는 게 자세를 잡고 천천히. 각도는 그냥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제 제가 이제 외모를 하면서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아, 종이같이. 종이같이 썰어야 된다고? 아, 종이같이. 내가 종이가 되고 싶다. 내가. 또 뵀어. 또 뵀어요. 또 뵀어. 됐어, 됐어. 뭐 원래는 피가 막 콸콸 났었는데 그냥 뭐.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저 친구가 저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네. 다행이죠. 어떡해. 이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 뭐 사실은 뭐 좀 놀랐죠. 예, 예. 근데 뭐 저야 뭐 그거 뭐 조금 비었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저는 사실은 그렇게 또 비니까 더 오기 같은 게 더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더 좀 배워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경우 것도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예. Oh, like he kept going. I respect the perseverance. So.